두루비 명학 마을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뚜루입니다. 박수! 올해도 즐거운 명학마을 축제에 저뚜루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민분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운 거 있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왼쪽부터 순서대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명학마을 모의고사의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명학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게임 규칙을 설명해 드릴 겸 가볍게 몸풀기 게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힐 분은 자기 이름을 구호로 외치는 건데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저 뚜루는 무슨 동물일까요? 저요! 코현정. 현정님! 두루미. 역시 문제가 너무 쉬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명학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분들이라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두루미 뚜루와 함께하는 명학마을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학이 날아와서 바위에 앉아 울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우리 마을의 이름은? 네, 복순. 복순님? 네. 두루미. 진짜. 네. 명학마을이요. 명학마을 정답입니다. 아이고 아쉬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스피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두루미 명학마을은 안양 몇 동에 위치할까요? 진짜.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진짜. 현정. 안양 8동이에요.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는 장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해 3월부터 오픈한 명학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의 이름은? 미래입니다. 미래님. 우리 동네 수다방. 아, 여기 명학을 사랑하시는 분들밖에 안 모였나 봐요. 어쩜 좋아. 문제가 너무 쉬워요. 큰일 났어요. 자, 바로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하주차장, 그리고 청년행복주택이 생기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두루미하우스. 너무 쉽게 맞춰버렸는데요? 큰일 났어요. 제가 두루미하우스 공사 현장을 한번 구경 갔었는데요. 소장님의 설명과 함께 보니 눈앞에 두루미하우스가 차르르 그려지는 거 있죠? 준공되면 놀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들 가실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안양 최초에 이뤄낸 성과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명학마을 공동주택 상징 한양빌라와 이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도도 아파트, 2번 레도 아파트, 3번 미도 아파트, 4번 파도 아파트, 5번 솔드 아파트.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3번 미드 아파트입니다. 명학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의 총 금액은? 미자 167억이야. 오! 미자님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있었죠. 아, 정말요?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학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민들을 생각하는 사업들이죠. 특히나 주민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복합케어하우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스마트 케어하우스예요. 잠깐만. 또 금방 맞추셨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역 최초로 준공된 이 빌라의 이름을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를 잘 듣고 맞춰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저 노래 작게 부를 거예요. 알겠죠? 네. 빌라 이름이에요. 동산 위에 올라서서 바란 하늘 바라보며.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제인 만큼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1번 주민복지 감소, 2번 공동체 축소, 3번 마을 일자리 창출. 정답은? 복순이 3번. 오늘의 우승자를 한번 발표해 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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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문제를 맞추신 드림노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상품은 두루미 명학마을 에코팩이랑 펜, 그리고 그립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멋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신 우리 동네 수다방 상품권입니다. 박수! 네, 여기 와서 두림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가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재생사업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만나고 몰랐었던 사실도 퀴즈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 세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뚜루 너무 귀엽네요. 땅입니다. 오늘 퀴즈를 통해서 우리 명학마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모든 명학마을 여러분, 오늘도 뚜루뚜루 왔습니다.